내일 결혼하는 여자 혜영은 말합니다. 나 결혼 안 해.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결혼 안 한다고. 미쳤어 얘가. 하기 싫어졌어. 안 할래. 저 결혼 안 해요. 미쳤다 이게 진짜. 아니 결혼식이 내일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혜영. 이래서 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는 건가? 내일 식장으로 무조건 들어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안 하냐고 왜? 싫다고!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해? 하루아침에 예비 남편의 짭짭짭짭짭짭 소리가 거들렸던 혜영은 결혼 하루 전날 예정된 식을 엎어버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혜영. 오혜영입니다. 죄송합니다. 혜영은 웃음 인형의 힘으로 마음을 달래보려 하지만 지금 4반년이야? 결혼 엎어놓고 웃음이다! 그렇게 결혼을 엎어 죽도록 맞는 혜영이 있는 반면 여기 결혼을 엎은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경. 도경은 지옥의 귀를 가진 영화 음향 감독인데요. 먼저 이실 짓고 하지. 저 이실 짓고 할 거 없는데요. 앰비언스 따오로 따온 건데요. 낮에 가서 따왔니? 낮과 밤의 소리까지 구분하는 도경의 클래스. 밤이잖아! 낮하고 밤하고 소리 색깔 다른 것도 몰라! 변태야? 그딴 걸 누가 구분해? 나도 이거 구분하는데. 낮하고 밤하고는 습도 온도 다 달라서 소리 색깔 확 다르다고 몇 번을 말했어. 아예 밤에는 뭐하고 낮에 가서 녹음하고 왔어. 아니 뭐 했는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열고 넣고 누르고 붙이고 태우고 돌려주고 찌질대고 아름답게 추억하는 거? 너나해. 나 너한테 뒤쳐서 쳐맞은 쪼다일 뿐이야 알겠냐? 누구랑 싸웠어? 여친이랑 헤어졌다. 응? 오빠 솔로라고? 그의 연애의 끝 빠른 환승. 추 추. 아니지 헤어졌으니까 환승 아니지 재시작이지. 이즈베라 히다거리느라고 밤은 바쁘냐? 그래 나 바쁘다. 젊어서 아주 밤에 어마무시하게 바쁘다. 형은 늙어서 밤에 아주 한가하지. 완벽함에 예민함을 더해 까칠함까지 추가한 나쁜 남자 도경. 드라마가 대한민국 남자들 다 망쳐놨어. 뻑하면 나쁜 놈 미친놈이야. 저건 아주 나쁜 미친놈이야. 여자들은 좋아한다 나쁜 놈. 그래서 여자가 결혼식 전에 토끼야. 파혼한 도경과 혜영에겐 결혼이란 단어가 꼬리처럼 따라다닙니다. 아직도 네 얘기하는 애들 많다. 왜 엎었냐 뭐 있는 거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관심을 무시한 채 오늘도 꽐라가 되어버린 혜영. 너 내가 이거 한 입에 다 마시면 어쩔래? 아 못 마신다니까. 마시면 어쩔 거냐고. 만원빵. 오케이.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파원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 하지만 혜영과 다르게 간지나게 샤워하던 도경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환각을 보게 되는데 이건 오해영? 계속되는 증상에 도경은 정신과를 찾아가 봅니다. 어떤 여자가 자꾸 떠올라요. 결혼하기로 했었던 여자예요? 아니요. 처음 보는 여자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환각에 시달리던 어느 날. 대표님! 친구가 잠깐 보자고 해서 일찍 왔어요. 왜 저번에 말했던 친구 있잖아요. 고등학교 동창. 아유 지 얘기하는지 안다 얘. 어 혜영아. 그런데 혜영의 이름을 듣자 도경은 대표님. 급히 자리를 뜨는데 아이 충돌이 무슨 교통사고 같아. 그리고 환각에서 보이던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실 도경이 환각 속의 혜영을 피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경의 결혼식 당일날 사라진 신부의 이름이 바로 그녀와 똑같은 오혜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심장 소리.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진경고요. 심지어 두 오혜영은 같은 나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친구 오혜영이요. 너 그렇게 개차반 만들어놓고 지금 딴 놈이랑 결혼한대. 괜찮아? 결국 혜영을 자신의 옛 연인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녀를 파혼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도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자랑 결혼할 남자 망하게 한 거니? 빅 여세 쌍코비까지 선물한 도경. 야, 아, 코피를 터트렸으면 치료비를 주든가 아니면 술을 사든가. 원래 술 안 마셔. 술을 안 마셔? 어떻게 술을 안 마셔? 그럼 뭘로 흥분해? 야, 흥분? 아니,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뭘로 즐겁냐고. 도경은 그날 이후로부터 단 하루도 즐거웠던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부로 인해 오만가지 생각에 빠졌던 도경. 그런데 그녀의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 장.
그렇게 도경은 배신감에 복수를 선택했지만 다른 오영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아, 그럼 쪽팔리게 이 꼴 보여주면서 기다려달라고 그래? 뭐지, 잘못했어? 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졌어. 밥 먹는 게 보기 싫어졌다는 건 연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겐 자신이 파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파혼을 당했던 혜영은 돌아버립니다. 쟤 뭐 있는 것 같아. 뭐가 씌우지 않고서야 저렇게. 이런 사실을 혜영의 부모님도 당연히 알 턱이 없고, 이런 딸이 꼴 보기 싫었던 부모님은 혜영을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너를 버릴란다. 잘 살아라. 그러던 어느 날 도경은 우연히 술에 취해 울고 있는 혜영을 보게 됩니다. 왜 울어요? 누가 때렸어요? 아까 네가 코 진짜 시게 때렸잖아. 우리 서로 왜 불행한지 얘기해 볼래요? 전 결혼 전날 차였어요. 도경은 그녀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안 느끼면 사람 새끼냐? 미안해요. 뭐가요? 나만 홀로 느낀 황홀함일까? 다음 날 혜영은 새로운 집에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이런 거지 같은 방이 다 있어? 아니, 책상으로 벽을 뚫어놓고 본 벽핑계를 대. 그런데 뚫린 벽 속에 숨겨진 구와 4분의 3 승강장급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는 남자는 바로 혜영의 마음에 침입한 박도경. 심지어 도경은 이 순간 또한 환각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아, 문이 나 있더라고요. 원래 한 집이었나 봐요. 원래 창고였는데. 내일 부동산에서 봐요. 왜요?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아, 이분 좀 황당하기는 해요. 막아준대죠? 계약 물으세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잘 막아놓고 살면 뭐. 이웃사촌. 자신이 인생을 망쳐놓은 여자와의 이웃사촌이라니. 도경은 혜영을 무조건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합니다. 보증금 얼마예요? 왜요?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 다 댈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옆집에 누가 온 게 그렇게 싫어요? 아니면 설마 나라서? 보증금 두 배로 드릴게요. 넓은 데로 가요. 짐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지? 당신 여자야. 나 남자고. 쓰레기 같은 남자. 그래서 어쩌다 같이 잘까 봐 겁나나? 야! 내가 한 번 잤다고 남자한테 목매고 그럴 여자 같아? 결혼 전날 차이고 질질 짜고 돌아다닌다고 완전 촌년으로 보이나 보지? 도경은 화려한 죄책감이 온몸을 감싸고, 혜영은 도경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에요? 그 남자 잘생겼어? 보기에 따라서? 뭘 보기에 따라서야? 충분히 잘생겼지. 남자들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예쁘다는 소리 좀 듣습니다. 얘네 웃네? 그렇게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문을 수리하기 위해 도경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누구래? 오해영? 같은 오해영이라는 이름에 도경의 동생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고, 다신 제아노월드는 이제 아주 대놓고 하네. 아, 둘이 다시 만나? 다시 만나기 미쳤냐 씨. 결국 혜영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아, 여보세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저 훈이에요. 누구세요? 박훈이라고요. 박도경 동생. 근데요? 우리 형한테 전화하지 마요. 우리 형 물로 봤나 본데. 그래, 뭐 우리 형 물로 봐도 돼. 근데 나랑 우리 누나는 너 씹어 먹을 거야 이 X놈아! 야, 너 네가 잘난 줄 알지? 너 진짜 재수 없어. 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알아? 세상 마상. 야, 다 죽어! 너 한 번만 더 우리 형한테 전화하면 내 손에 대릴 줄 알아. 아, 나 못 웃나네. 누구야? 오해영. 도경은 수습하기 위해 전화를 받지만. 네. 야, 이유나 좀 알자. 니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오해영 완전 호구랑 소문 돌았어? 뭔데 나한테 이따위로 함부로 하는 건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도경.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넌 오늘 죽어야 된다고 본다. 야! 그녀를 죽여! 왜 날 죽여!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왜! 내가 왜!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례함.
도경은 진심으로 혜영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동상이 실수였어요. 딴 사람이랑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공사는 천천히 해요. 나 나가고 나면. 진짜 사람 기분 더럽게 만든다. 내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내 문제예요. 진짜예요. 뭔데요 그쪽 문제가? 왜? 뭐 밤마다 살인을 하시나? 공사 천천히 하세요. 결국 아무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도경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뻥이지?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 여자가 다 한 거 아니야? 한편 도경의 계획으로 감옥에 가게 된 태진도. 도경이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 근데 그게 오해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해형이 오해형인지 몰랐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알고부터 더욱 심해지는 도경의 히스테리. 다시 잘 보라고! 12번을 봐도 몰라. 이쯤에서 넣었어야지. 왜 또? 뭔데? 햇볕이 들었어.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갔잖아. 여기에 무슨 소리를 넣어! 최고의 드리블 찾아와. 오케이, 이따구로 편집을 해놨어. 오케이. 한편 도경의 환각은 계속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네.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네. 그리고 그 환각이 이번에도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환각과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혜영이 눈에 밟히기만 하는데. 학교 때 오해왕이 둘이었어요. 걔 옆에만 가면 난 그냥 들러리. 눈물 날라 그래. 내가 나갈게요. 왜 자꾸 이리저리 치이는 것 같지? 그냥 여기 살아요. 내가 나가요. 그쪽에 나가면 버려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거 나한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혼 전날 차인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경은 그녀에게 더욱더 미안을 좀 합니다. 끝까지 말 안 해주네. 그때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난 결혼식 당일날 차였어.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 파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한 대 맞고 쓰러진 거야. 좀 쉬었다가 일어나면 돼. 그날 밤 혜영은 도경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의 말처럼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습니다. 일어나자 혜영아. 일어나자 혜영아. 일어나자 고모가 엉덩이에 짐을 나겠다 편집하다가. 한편 짜장면 세트를 주문하는 혜영. 18,000원이요. 아, 네 여기요. 혼자 사시나요? 네? 아, 나 저 잔돈 두고 왔네. 옆방에서 듣고 있던 도경은 배달부의 개수작을 알게 되고 혜영이 신경이 쓰이는데. 짜장면 왔어? 말을 해야 할지.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요? 에? 왜요? 잔돈을. 연기 대상 줘야겠어요. 혼자 산다고 광고해요? 저놈 잔돈이 있었어. 그대만을 하겠어. 그냥 여기 살아요. 나도 여기 살 거예요. 그렇게 벽 같지도 않은 벽을 두고 두 남녀의 한집 생활이 시작됩니다. 샴푸로 감동 주고 지랄이네. 어쩌려고. 이 대사 봐라. 하지만 이런 설렘도 잠시. 오대리만 승진 누락이야.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혜영. 이 정도면 삼재가 의심되는 상황. 결국 오늘도 술로 마음을 달래기로 하는데. 이상하니? 아세요? 우연히 편의점에서 마주친 회사 상무님이 옆집에 살고 있는 것은 물론. 아, 손님 와 계셨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같이 뒷담 까던 상무님의 동생이 도경이었습니다. 누나 동생이에요. 박도경, 얘 좀 데려다 주라. 뭐야, 경련이야? 뭐 감전된 거야? 아, 이거 뭐 키스가 아니라 뭐 공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남의 집 담벼락에 아래서 이러는 거 좀 실례 아닌가? 여기 우리 집인데요. 동생이에요. 오메. 걔 나한테 구박 많이 받았다.
이름 때문에. 맞지? 그 옆집 여자. 와,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그렇게 꼬일 대로 꼬인 관계는 더 이상 꼬일 수 없을 정도로 더 꼬이게 됩니다. 바로 또 다른 오해영이 등장한 것이죠. 그것도 혜영의 같은 직장에 새로운 팀장으로 오게 된 혜영. 혜영은 직장에서도 비교당하기 싫어 그녀를 모른 척하려 하지만. 실례지만 혹시 아, 이럴 때 아는 척은 좀. 김경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유치했어. 기억 안 난 척한 거. 같은 이름에 같은 동네에 같은 학교에 이제 같은 직장? 넌 질리지도 않니?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위로는 못해줄 망정 친구의 팩폭에 도경과의 국수를 선택한 혜영. 감사합니다. 도경은 혜영의 마음에 위험한 침입을 시작합니다. 먹는 거 이쁜데. 안 돼. 이 말은 그냥 사귀자는 거잖아. 사랑한다는 거잖아. 결혼할 뻔한 남자가 그랬다며.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다고. 괜찮다고 먹는 거. 왜 변명하는데? 심쿵한 거 같아서. 아 설레요 진짜. 와 씨. 거저 이런 걸로 심쿵할 것 같은가?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점점 오묘해지고 어쨌든 오늘도 도경에게 큰 위로를 받은 혜영은 다른 오해영에게 귀죽지 않고 당당하게 출근해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패기 있게 들어가는 혜영. 아 제가 내릴게요. 그렇게 밀고 버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결국 또다시 혜영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녕하세요. 안나! 부러움의 끝을 보게 되는 혜영과 상무님. 부럽지? 엄청 부러울 거야, 그지? 저런 거 못해봤지? 얘도 못할걸? 못해요? 아니요? 해봤어? 열받네. 그 순간 앞에 보이는 도경. 그런데 이 장면은 도경이 이미 보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인 영상은 그 여자가 내게 달려와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받지 않으면 그 여자를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야? 예. 왜요? 뽕. 떨어졌어. 아. 그렇게 1포 1흑역사 등가교환 완료. 어, 정말. 그날 밤 자려고 누우니 터져버린 웃음. 사망 선고. 뻥탈출 사건으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타요. 지하철역까지. 박수아요. 나 때문에 웃었으니까. 여자 브레이지가 뻥 떨어지는 거에는 어디서도 쉽게 못 봐요. 그만 웃고요. 그만 생각해요. 그렇게 저녁 약속을 잡은 도경과 혜영. 맛있는 거, 비싼 거, 그거 답이 없어요. 오늘 꼭 사요. 기름진 거 먹고 싶어요. 고기. 퇴근 후 곧바로 약속 장소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주치는 오해영과 오해영. 우리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약속 있는 거야? 어. 누구랑? 애인이랑? 그냥 남자. 정말 그냥 남자였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요. 한마디로 메모와 문자가 부른 참사. 오해영 둘을 동시에 만난 도경. 가죠. 딴 데로. 가요. 미안해. 잘못했어. 욕해도 할 말 없어. 잠깐만. 내가 나으란다고 나을 줄 알았냐? 착각하지 마. 저 여자 만나러 온 거지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야. 전 친구가 좀 선택부터가 이상하다 싶었다. 보고 싶었어. 진짜. 야, 결혼식 날 도망가 놓고 많이 진짜 열받네.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식 당일 날짜였어. 결국 혜영도 도경의 옛 여인인 혜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였던 거야? 진짜 개 같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날 보는 눈빛. 이제 알겠네. 끔찍하게 사랑했으나 자기를 그지가 지쳐버린 여자랑 같은 이름인 여자. 이름 패티시 아니야. 아까 거기서 한 짓은 뭐야? 뭐? 손잡았잖아. 내가 무슨 니들 연애사의 손목품이야? 내 손목이 그기 집에 화나게 하는데 갖다 쓰는 손목품이야? 잤다고 말해줄까? 더 애달 캐줄까? 미안하다 손목 잡아서. 엄청 미안하다! 또다시 혜영 때문에 꼬여버린 도경과 오해영. 조커야 뭐야.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버린 혜영의 마음. 왜 안 들어와요? 화났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렇게 X해경을 믿기삼아 도경에게 긴박한 제안을 해보는 오해영. 행복한 척 다시 만회하고 싶지 않아요? 밑밥도 깔아놨어요. 우리 둘 썸 타는 사이라고. 하지마. 그쪽은 복수하고 난 오해영을 이겨보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오늘도 회사에선 다른 오해영에게만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도경이다. 눈앞에 보이는 도경을 향해 질주하는 혜영. 형 아는 여자야? 빨리. 안 올 것처럼 굴더니 웬일이래? 내가 그런 쇼하러 거기 간 줄 알아? 내가 그쪽에 회식을 어디서 하는 줄 알고 찾아가? 아까 그럼 몰랐다고 아무것도 안 간다고 했지 내가. 결국 혜영은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상담해 보는데. 언제부터 좋아한 건데? 그걸 언제부터라고 어떻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울어요? 누가 때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똑같이 했어도 좋아했을까? 처음부터 좋아한 거야. 결국 도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혜영. 대체 이거 언제까지 막아놓을 건데? 내가 덮칠까 봐 겁나니? 나 생각해서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심심하다 진짜. 얼마나 심심하길래 혜영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만큼 도경은 그런 혜영의 모습을 보는 게 짠해서 미치겠어요.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날개가 부러졌는데 바보처럼 내 품으로 날아들어온 새 같아요. 혜영의 생일날. 노세요. 아니 이 사람은? 생일주는 마셔야지. 이 밤에 둘이 술이라 급속 메이크업을 실시하는 오해영. 케이크 사는 건 오바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상한 웃음소리 내는 거 그만 좀 들으라. 아까 그 조커같이 웃는 인형 말하는 거죠? 이렇게 꽁냥꽁냥하게 하루라도 넘기면 좋겠지만 드라마 작가는 눈 뜨고 볼 수 없었나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막아놓을 건데? 버릇처럼 집안에서 난 소리를 녹음해놓은 도경은 혜영의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다. 난 심심하다 진짜. 그리고 이 녹음본을 혜영도 같이 듣게 됩니다. 아 진짜. 여태 녹음했니? 내가 무슨 짓 하나? 그냥 습관이야. 아침에 출근할 때 녹음기 켜놓고 나가는 음향 기사들 많아. 너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들었어. 심지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X오영까지 등장. 혜영은 일방적인 것 같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 죽을 병에 걸려서 정 때려고 그랬던 거다. 죽을 병이었어? 죽을 고비 넘기고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거냐고. 아니 넌 죽었어야 됐어.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 멀쩡한 얼굴로 내 눈앞에 나타난 게 크게 더 돌아버려. 얼마나 화나겠어. 한편 집난 오영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 사람의 뭐가 네 마음에 불을 당겼는지 진짜 궁금하다. 대뜸 속을 깠어. 결혼 전날 차였어요. 원래 남녀 사이가 그래. 10년 된 동성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내가 비벼도 될 구석이다 싶으면 만난 지 1분도 안 된 남자한텐 할 수 있어. 이불 밖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들어와 자. 가겠어? 가네? 사랑의 불도저 오해영. 도경은 이런 혜영이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집니다. 얼마예요? 22,000원이요. 아, 자기야! 피자 왔다고!
계산 안 해? 아... 침대 머리맡에 놔. 맨날 불 끄고 침대로 가다 부딪히지 말고. 이뜬 거야. 정말 뜸해질 때쯤 콕콕 들어오는 도경의 심장 어택에 혜영은 어쩔 줄 모르는데 도경은 결혼식 당일 혜영이 식장에 오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마 한참 고민했겠지. 네 메일을 열어보기까지. 적어도 한쪽은 사랑받고 큰 애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측은지심이지. 측은지심이어도 된다고! 결혼을 반대했던 도경의 엄마가 대화를 녹음해 혜영에게 보냈고 도경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사실로 혜영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버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만나지 마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싫어. 그러니까 만나지 마. 내가 변태야? 이 오해영 사귀다가 저 오해영 사귀게? 내가 이름 바꾸면? 세상에 남자들한테 물어봐라. 자기랑 결혼할 뻔했던 여자랑 더럽게 깊게 얽힌 여자랑 사귈 남자 있나? 근데 왜 나한테 잘해줬어? 잘해줬잖아. 짠해서 그랬다. 그래서 좀 챙겨줬다. 죄냐? 도경은 애써 자신의 감정을 속여보지만 됐어 그거면. 오해영이랑 같은 이름이라서 나 보면서 오해영 생각나서 잘해준 거 아니면 됐어. 아니라고. 너 안 좋아한다고! 바보. 감정 풀고. 그때 또다시 생각나는 장면. 언젠가 나 때문에 울 거야. 언젠가 나 때문에 울 거야. 울길 바래. 왜 자꾸 혜영이 보이는 걸까요? 너 뭐야? 너 뭔데 자꾸 보여? 뭔데? 아 왜 자꾸 보이냐고! 뭐 하나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데 혜영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결국 감옥에 있던 태진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고 오랜만이다. 혜영의 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하길 권하게 되는데 만나보면 또 다를 수 있잖아. 혜영은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울기는 왜 울어? 그냥 만나보랬는데 얘 왜 이래? 사실 차인 거야. 나랑 결혼하기 싫다고 해서. 그동안 딸에게 했던 행동이 마음 아픈 부모님. 뚝배기!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밥 먹는데 차이네한테? 이런 기분을 풀 수 있는 곳은 단 일어나, 하나. 일어나! 나와! 엄마! 엄마! 뭐하니? 아이 엄마 지금 녹음 중이야. 하지마. 맥주 한잔 할래? 좋아. 그렇게 울고 웃고를 반복하고 난 뒤 혜영은 끝을 내려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 나 구치소 있다 나왔어. 너랑 헤어진 다음날 구속됐어. 너 차고 가는 게 맞았어. 난 그냥 네가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헤어져 줄 말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랬어. 한편 도경은 혜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 혜영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데 집에 들어와. 왜 이래? 나와, 니네 집 앞이야. 그곳에서 혜영과 태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 말 있다는 건 뭐야? 그 남자랑 또 만나냐? 어. 참 쉽다. 나 쉬워. 너한테 정 떨어질 것 같다. 이번에도 자신의 감정과 다르게 말하는 도경. 널 진짜로 좋아했으면 그런 짓 하지도 못했어. 나도 알아! 난 지금 아무라도 필요해. 날 버리고 간 사람이라도 필요해. 사람 헷갈리게 이랬다 저랬다는 너 때문에 심장 터져 죽지 않으려면! 도경은 그렇게 다 알면서 모른 척 또다시 혜영을 피하려 합니다. 반면 혜영은 이번에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집니다. 아 이건 벽치기? 아 너무 격렬했어. 와우.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전화 한 통이 없어? 키스를 그렇게 해놓고 연락이 없다고? 한편 도경은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환각의 가설을 듣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어. 조만간 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 전에 밤하늘을 보면서 그 여자를 아쉬워하는 거야.
그 여자를 아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그 여자를 실제로 만나기 전부터 그 여자가 눈앞에 보였던 거야. 죽을 때 그 여자를 아쉬워한다. 어, 이거 그럴싸한데? 형 사이비지. 그날 밤 다시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되는 도경. 자신은 곧 죽을 거라는 직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도경은 그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합니다.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직도 쟤니? 맞아. 내가 뭐라 먹고 갈아먹는 쉬운 여잔 줄 알아? 보고 싶어. 아, 이거는 못 참지. 이건 가야지. 보고 싶어. 많은 길을 돌고 돌아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도경과 해영. 사랑은 피어나고 또 지고 진자리에 다시 열매가 맺는 것.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좋아 죽는 두 사람. 오, 마시게? 내가 여기서 먹여달라고 아 하면 안 해.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요. 그렇게 얼큰세큰하게 취해버린 도경. 들어갈까요? 대리 불렀어. 예? 잠깐만, 우와. 왜? 아니, 생각을. 어? 어, 이런 분위기에. 대리 불렀어. 우리가 같이 바다까지 와서. 대리 불렀어. 술도 한잔 하고. 대리 불렀어. 키스에 포옹까지 다 했는데. 응, 오대리. 여자가 작정하고 쉽게 나가겠다는데. 좋은 데서 자자. 와, 쌉보수. 이건 진짜 몰랐네. 한편 도경과 혜영의 관계를 모르는 태진은 혜영을 찾아가는데 혜영과 도경을 보고 맙니다. 아! 뭐야 진짜! 나! 아, 너라고! 혜영아, 나 망하게 한 새끼가 이 새끼야. 결국 혜영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망하게 해서 구치소 보낸 새끼가 이 새끼라고! 너 얘 좋아해서 나 구치소 보낸 거냐? 아! 아, 이 아저씨 야구 좀 했나봐. 그림이 너무 슬퍼. 스트라이크! 오해영. 모든 사단의 시작은 단지 오해영이라는 이름 때문. 어느 고등학교인데요? 맞아. 어느 고등학교인지도 물었어. 그 사람, 그 오해영이라고 생각했던 거. 도경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껏 모든 상황을 아쉬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고 있음을요. 미안해. 재지 않고 줄곧 자신의 곁으로 직접 와준 그녀에게 미안하고 있음을요. 미안해.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형, 죽기 직전까지 표현하기로 말이죠.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근데 후회하면서 죽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가장 후회했던 순간을 하나 둘씩 바꿔보려 합니다. 어디가? 길 가다 마주치면 아는 척하지 말랬잖아. 미안하다. 아는 척해서. 신발 바꿔 신어. 발소리 불편하게 들려. 혜영은 몸이 아프게 됩니다. 더 아파라.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프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아플수록 마음은 편해요. 결국 응급실까지 오게 된 혜영은 그곳에서 다시 도경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았던 장면이 펼쳐지죠. 아프지 마라. 반갑다. 씨. 나만 아프면 되게 억울할 뻔했는데 너도 아파서 엄청 반갑다. 씨.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나 또 똑같이 네 결혼 깨버릴 거고 그래서 네가 내 옆방으로 들어오게 할 거고 그렇게도 만날 거야.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네 결혼 깬 거 하나도 안 미안해. 씨. 그렇게 도경에 쏟아져버린 진심은 현재를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찌그러지고 부서져도 사랑은 다시 차오른다. 고생했어. 그쪽에서 밀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린 끝났을 거야. 고마워. 생각해봤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잴 필요 없다. 마음이 원하는 만큼 가자. 그 말 좋다.
마음이 원하는 만큼 가자. 아끼지 말고 가자. 인생에 후회는 없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넌 나 보면서 오해영 생각하지 말고 난 한태진한테 죄값 달게 받고 그렇게 하자 우리.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그쪽이라고 그만 불러. 그럼 뭐라고 불러?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뭐? 그거. 애영아. 오빠. 애영아. 오빠. 애영아. 오빠. 애영아. 오빠. 오빠. 애영아. 그럼 달라진 거네? 야 축하한다 축하해. 야 박동경 이겼습니다 임마. 마음껏 사랑해주고 떠나는 게 그 여자한테 훨씬 행복한 거겠지. 떠나? 왜 떠나? 누가 떠나? 네가 왜 죽어? 달라졌는데 네가 왜 죽어? 그 후로도 계속 보였으니까요. 이 집 사고 싶어 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혹시 사실래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다치고 죽고 그런 건 안 바뀐다는 거냐? 우린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기억하나? 그걸 왜 몰라? 커피숍에서 처음 봤잖아요, 희란이랑. 그쪽이 내 쌍꺼피 터뜨렸잖아. 그 전에 우리 봤었어, 거리에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떠올라? 그냥 미래에 내가 죽을 때 주마등 같은 거.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진짠 거야? 믿어줄게. 그렇게 도경이 혜영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있는 힘껏 혜영을 사랑하는 것뿐. 그녀의 말대로 난 감정불구였다. 그렇게 다치고도 또 사랑, 또 사랑을 외치며 겁없이 달려오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의 옆에 있고 싶었다. 나한테도 그 기운이 옮겨오길 바라면서. 그렇게 마주한 운명. 하늘 대신 파란 하늘, 그리고 차가웠던 그녀의 모습 대신 웃는 그녀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것. 그날의 분위기는 미쳤다고 해야 되나 웃겼다고 해야 되나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되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된 순간이었다. 살려달라는 기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그건 기정사실화시켜버리고 다같이 그 기운에 움직여줬던 사람들, 나도 이 기운에 끌려들어간다. 이쁜 웨딩드레스 입어야지. Easier, 다른 고티쿨 시리즈를 비롯해서 또 오해영도 일부러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빼놨으니 본편을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본편이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할 말이 좀 더 남았어요. 그거 아세요? TVN 레전드 드라마로 고티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풀어서 고몽이 TVN 꿀빠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4주차의 주제는 집에서 즐기는 레전드 로맨스입니다. 12월 4주차 일요일 또 오해영, 화요일 김비서가 왜 그럴까, 목요일 그녀의 사생활, 토요일 치즈 인 더 트랩. 한 주 동안 네 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되시죠? 이거 다 챙겨보기 위해선 구독해두시고 종 모양 알람 설정을 전체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리즈 보시려면 고정 댓글이나 최종 화면 끝에 뜨는 그 네모난 영상 링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즐겁게 고몽과 즐거움 애톰 파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움 애톰 파티 12월 coming soon.
Now every morning I go to war with the ghosts I met the night before, trying to find the grace in my mistakes.